이제 또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우와! 오, 바람! 어? 어? 우와! 와! 어머! 저 밖에는 눈이 완전 많이 왔는데 여기 완전 야 꽃이 폈네 꽃이 폈어. 언니 땅인가요?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아직 이사한 지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저 하는 게 아니고 사러 갔어요. 아, 네. 농가구나. 와, 농간. 저렇게 직접 살 수가 있어요. 네. 야채들. 양평엔 저런 거 너무 많다. 좋은 게 많더라고요. 너무 좋다. 서울 살면 또 저게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분위기 너무 부럽다. 갖다 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얼마나 야들야들하고 맛있겠어. 진짜 최고. 정말. 향이 사라질 거 아니야. 네, 진짜 싱싱하게 깜짝 놀랐어. 얘가 향기가 진짜 기가 막히네. 어머 세상에. 초록초록하니 진짜 끝내준다. 와. 와. 따자마자 저렇게 바로 맞아. 먹어야 맛있어. 향기가 기가 막혀. 뭐해. 저희가 쌈장 하나만 있으면. 와 향기 장난 아니다. 응? 얘도 그냥 하나 먹어볼까? 근데 약간 쓴맛이 감돌 거예요. 얘가 예. 쓴맛이 감돌면 몸에 좋다는 거지. 네. 근데 저렇게 따서 그날 바로 식사할 때 드시고 그러는 거죠? 오, 그렇죠. 어, 진짜 맛있겠다. 와, 어우 써. 몸에는 진짜 좋겠다. 정말 루틴 점수 최고네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셔서 100점 만점. 와. 서재근 선생님이 두 손 두 발 다 드셨겠는데. 채소를 엄청 많이 따시는데요, 지금? 200 조금 아, 저기도 무게로 사네요. 네. 키로 200이 조금 넘는데 얼마예요? 8,000원이요. 네. 오. 대박이죠. 그렇게 많이 땄네. 저렇게 많이 땄는데? 마트에서 쌈채소 사면 저 두 배 이상 나오는데, 가격이. 야, 역시 산지에서 사야 돼요. 저희도 가서 살 수 있나요? 그럼요. 오. 네. 근데 우리는 기름값이 왔다 갔다 기름값이 많아. 신선함을, 그랬지. 와,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진짜 좋다. 비닐하우스가 와 신선한 야채들이 그냥 막 어머 매일 저렇게 샐러드를 신선하게 드실 수 있구나 건강한 눈 갖다 가지고 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자연이네.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건강이 좋겠다 진짜 건강해질 것 같아 우와 아니 이번에 뭐 또 뭐 또 만드시는 거예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밀프 유나베 맞아요 다양한 야채로 엄마 아빠가 조금 건강이 이제 지키려면 나이가, 네, 나이가 있으셔서 네, 야채하고 고기하고 아주 조화롭게 해서 드리려고 맛있다 진짜 부모님은 또 저렇게 해드리면 맛있게 드시거든요 편안해서 안 드시는 너무 맛있겠다 완전 건강식 아빠부터 우리 엄마 부모님을 위한 마음이 느껴져요. 이게 아까 그거 뭐라 그랬더라? 이거 밀푀유 나베. 샤브샤브 시기네. 맞는 말이죠. 어르신들한테 샤브샤브죠.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야채를 많이 드셔야 돼. 맛있다. 아 입에 짝짝 붙네. 짝짝 달라붙어. 밀푀유 나베. 밀푀유 나베. 맛있다. 아, 맛있다. 아, 저 정말 좋아하는데 아침부터 괴롭네요. 아. 아, 야채 집어 먹는 것도 맛있다. 향기가 엄청 진하지, 아빠? 요리 솜씨가 나날에 늘어간다. 아, 인정해 주셨네. 엄마한테 배운 거잖아. 선생님이 좋아서 그러나? 그렇지. 선생님이 좋으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 그 친구들 뭐 아무튼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갔으니까. 그쵸, 엄마? 아.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줄게. 와. 내가 다 해줄게. 아빠가 안 해주면 내가 다 해줄게. 아빠,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커튼을 닫을까? 밤처럼? 응? 어? 응? 응. 갑자기 왜 커튼을 닫으시지? 분위기가 좀 살지? 분위기? 분위기? 오! 노래방이다. 헐, 헐. 와, 전문가, 전문가다. 야. 엄마 노래책.
엄마 아빠가 이제 식사를 하시면 늘 졸 그 식곤 쪽으로 조세요. 그래서 운동 삼아 즐겁게 노래방 기계를 네 드렸죠. 일단 목 푸는 걸로 한 곡 해. 아, 어머니만의 선곡 리스트가 애창곡 목록도 있네. 공 삼고 사 공 영 삼 영 삼 영 삼 좋으실 것 같아요. 저렇게 딸이랑 같이 노래하고. 아, 그리고 깨알 같은 사이키드. 근데 어머니께서 또 표정은 무표정이신데 또 행복감이 느껴지고 노래도 잘하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네. 제가 한 곡 할까요? 와 기대돼요. 정 한번 해봐라. 정 불러주시는 겁니까? 영턱 싸면 정이죠. 아~ 노래방 가면 저거 다 처음으로 부르거든. 분위기 띄우려고. 맞아. 근데 원래 엄마 아빠 앞에서 좀 쑥스러운데도 오, 프로페셔널이라서.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다. 다 기억나. 지금 들어도 노래가 너무 세련됐잖아요. 그럼요. 아니 건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 나도 모르게 이끌려 맞아 저 노래. 아 나 기억난다 미리안가. 저기 솔로 노래죠? 네네. 그러니까 기억났어. 노래 참 잘하세요.